우리가 역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물론 배운 부분도 있고 새롭게 배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해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간지유정이라죠. 간지유정. 정이 있다는 뜻으로 의미를 두면 되겠습니다. 일지의 천간과 지지가 합이나 상생관계일 때 간지유정이라 한다. 대체로 일주가 간지유정인 팔자는 정이 많은 편이라고 한다. 글자 그대로 있을류 정이라는 뜻이죠. 정이 있다는 뜻이죠. 간지가 간지끼리. 그럼 도표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도표. 일간 모토와 일지의 자수가 간지 암학관계에 있는 임계니까요. 무계 합이 되겠죠. 자수의 그 지장간은 임계라는 그 임계이기 때문에. 또 갑자를 한번 볼까요? 일간과 간목의 일지가 자수가 생관계일 때, 그냥 일지 자체가 암합으로 따지기 이전에, 뭐, 지장간을 보기 이전에, 수생목이 되죠, 수생목. 그래서 우리가 그 인성으로 쓸 때나 식신으로 쓸 때, 자수를, 원래 자수는, 체에서는 양수죠, 여기. 그래서 갑자 일주가 된 거죠. 갑해 일주라는 건 없죠, 60갑자에서. 그러나, 이 음수지만은, 이 지장간에는, 막강한 수균을 갖고 있죠. 임계라는 수의 기운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왕지에는 두 기운뿐이 없습니다. 두 기운. 왕지에는. 오화를 빼고는. 유금도 경신이고, 묘목도 갑을 뿐이죠. 오화를 빼고는. 오화는 왕지 중에 그 특별히 세 기운이 다 있습니다. 병기정이라는. 그러나 왕지 중에 세 가지 오행은 두 기운만 갖고 있다는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터득을 했어야 됩니다. 터득했겠죠? 제가 괜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계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적 있죠? 머리가 덮었다는 의미로 머리를 잘랐다. 일간에 이렇게 작용하는 지지의 용신을 천간에 누를 때 말하고 이미 팔자에 계두 되었거나 운에 의해 계두 될 때도 있습니다. 다만 지지의 오행은 천간에 비해 손상이 덜한다. 신묘 묘목이 용신일 때 신금이 억압한다. 정류, 유금이 용신일 때 정화가 억압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가, 사전적 의미는 다리가 잘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리가 잘렸다. 그러나 우리가 표현할 때는 다리가 잘렸다는 거라 다리가 손상이 좀 있다. 이 정도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일간에 이롭게 작용하는 천간의 용신, 희신 포함입니다. 이 지지의 극한 오행이 자리를 할때 말하면 운에서도 절각된 운이 있습니다. 을류 때, 을목이 용신일 때, 지지가 절각당했다. 이렇게 쓴 겁니다. 군비쟁제. 군비쟁제는 우리가 흔히 사주 원국감정을 할때 보면은 많이 나오는 예가 되겠습니다. 원국의 식상이 없는 상태에서 강한 비겁의 기운이 재성을 극할 때를 말한다. 그 도표에 보면은 일지의 무토 편인이 묘목에 묶여서 완전한 역할이 안 되는 팔자다. 무토가. 그럼 계속 중이 극이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묶여있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용신 기반, 용신이 얽히고 묶여서 역할을 못할 때를 말한다. 특히 용신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팔자의 용신 기반의 의미가 있다. 일지의 무토 편인이 묘목에 묶여서 완전 역할을 안 되는 팔자. 위에 그 팔자를 다시 이제 용신 기반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길신태로 이런 부분이 길신태로 이것도 사주 감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풀리 끝에 아슬아슬이 맺혀 있는 이슬처럼 천간의 길신이 뿌리가 없어 일간이나 팔자 전체에 큰 역할을 할수 없음을 때려 말한다. 길신은 길신인데 힘이 약해, 나약해, 통근을 못해, 뿌리를 못 내려, 동주를 못해. 이럴 때이 용어를 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용어는 상담자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겁니다. 상담자하고는. 상담자한테 뭐 길신태로니 절강이니 도식이니 얘기해봐야 못 알아듣죠? 내 스스로 알고 내가 감정할 때 필요로 하는 용어들이니까 애워두시라는 거지. 사실 상담자들은 이 얘기 할 필요도 없고 해봐야 듣지도 못한다,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도시, 밥을 음다는 뜻으로 음식을 뜨는 식신이 길신일 때 원국의 편인이나 운에 맞는 편인, 귀신이 식신을 극할 때를 말한다. 네. 글자 그대로는 밥도둑질입니다. 밥그릇 뺏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의 식신, 편인에 의해 손상. 일지의 식신이, 수생목, 임목이 신금운이 심하게 극받아놨다. 인신. 모자, 멸자. 어머니와 자식이 이제 등장하죠, 여기. 모자, 멸자. 글자 그대로. 네. 모친의 관심과 사랑이 지나치면 자식을 말한다는 의미로 재성 또는 식상이 없는 팔자에서 인성이 과다한 팔자라 말한다.
속된 말 무엇을 의미할까요? 치맛 봐라. 너무나 가보. 이것도 안 좋죠. 과잉보. 자식, 어머니가 잘못해가지고, 예, 자식 버려놓은 그런 예를 든 겁니다. 묘고봉충. 이거 묘고봉충이라 할 때, 묘를 쓴다는, 그 매장한다는 묘가 나오죠. 고가 나오고. 이럴 때는 토의 오행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기본 뜻은 고지. 고지를 묘지라고도 한다겠죠. 토속의 기운, 충을 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충은 불안정함을 뜻하고 특히 토속의 기운은 출출되어서도 충이 되기 때문에 의미 없는 용어다. 축토속의 개수와 신금속의 미토가 미토속의 정화, 을목이 충을 하면 충이 심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인묘, 부. 이거는 이제 아버지 부자가 아니고 남편 부자가 되겠죠. 이 부자가 되겠죠. 이 부자. 공부할 때 이 부자죠. 곤명에서 남편인 관성이 묘에 묻혀서 역할을 못하거나 인연이 없으면 드러나 즉 지지 속에 토 속에 관성이 자리할 때를 말하면 특히 무토 속의 관성은 의미가 있다. 무토 속에 쟁합 합의되는 정관이 월간 시간에 자리하여 일간의 행탈질을 부리는 팔자를 말한다. 때로는 연관과 일간 이 부분은 쟁합 부분은 사실 역할에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풍수지리에서는 큰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익히는 것으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갑을 형태로 한 여자를 두고 양옆에 남자가 다투는 형태. 그래서 이 예를 든다면 이런 예가 되겠네요. 기토를 두고 양쪽에서 갑을 서로 화제를 의미로 부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투합. 이것도 역시 풍수지리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합의되는 정제, 월간과 시간에 자리하여 일간에 대한 질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연간과 일간 오행이 월간을 두고 투합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그 질투할 때 투자죠. 여자를 표시하는 옆에 돌멩이가 붙어 있어요. 돌을 투석한다. 그때도 이 투자를 씁니다. 개인 여변에 돌 석한 자가 투자죠. 투석. 예로 들면 신금, 병화, 신금 이런 형태죠. 형태로 한 남자를 두고 양옆에 두 여자가 질투를 하는 형태 같은 오행이 철저 절처봉쟁. 이 절처란 건 뭔가요? 사전적 의미는 처가 죽었다, 절망했다, 없어졌다 이런 의미로 되겠죠. 끊어진 곳에서 다시 만나서 이어짐을 의미한다. 절처. 끊어진 인연이 다시 이어졌다는 얘기죠. 봉생이라는 의미는 그죠? 네. 갑신에서 신금의 지장간에 임수가 있어 통관시키는 의미다. 정신기, 정은 인성, 신은 식상, 관성, 기는 비겁을 말하고 원국이 정신기를 이루야 상격팔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대목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죠. 천복지제, 하늘에 덮어주고 땅에서 받쳐주는 의미로 간지, 아마, 이나 상생관계일 때를 말한다. 간지가 서로 통하는 의미로 반대의 의미. 반대는 계두절과 그러니까 천복지제의 반대의 의미는 계두절각입니다. 탐합망충, 합을 탐해서 충을 잇는다는 의미.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시는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기, 실력 이 부분은 우리가 등명 부분에서 공부했었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일간이 월지에 통근하지 못했을 때를 말한다. 일간이 월지에. 일간이 월지입니다. 일간이 월지. 일간이 일지가 아니고 일간이 월지 쪽으로 통근하지 못했을 때를 말한다. 삼살방. 이사나 개업되는 끓이는 방향을 말하고 삼합, 화하는 오행이 충이 되는 방향이 삼살방이다. 이 부분은 연구 과정에서 태길론을 할 때 자세히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사방을 한번 따져볼까요? 해, 묘, 미는 서방, 북쪽이죠. 금이죠. 자, 오, 인오술은 북방, 수. 사, 유, 축은 동방, 목이네요. 신자지는 남방, 화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선뜻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극의 관계로 연결됐죠, 왕지가. 그러니까 이 새 기운을 논할 때는 항상 왕지를 위주로 변하거나 왕지를 극을 하거나 왕지를 청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우리가 이 지지를 외울 때 좌우 묘유는 왕지다. 지장간을 논할 때도 좌우 묘유는 두 기운만 있는데 특별히 오하만 병기정으로 새 기운이 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기 이전에. 그래서 이 삼살방은 왕지가 극하는 관계. 인호수로는 오를 극하는 게 뭡니까? 수가 극하죠. 수국화. 사유축은 금을 극하는 게 뭡니까? 금이 극하는 거. 금금목이 되겠죠. 신자지는
화재 수국화. 그래서 그 관계로 연결됐다. 대장군방, 대장군이 있는 방향으로 이사를 신축 등을 하냐는 등 의미입니다. 인묘진은 인묘진입니다. 인묘진. 북대장군이죠. 인오술은 동대장군. 신유술은 남대장군. 남. 신자, 해자축은 서대장군이죠. 그래서 대장군방 이런 것을 이제 아시려면은, 물론 대장군방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 날짜를 언제를 해볼 것이냐는데, 요즘 그 카렌더 보면 이사 가는 날이 딱 정해져 있죠. 음력, 아그레하고 열을. 손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역학을 배우면서 사, 정사방만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역학을 배우는 입장에서 참고로 용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삼살이 뭐고 대장군이, 대장군방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고도 버려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사 날 때는 언제가 제일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상담자가 제일 편안한 날에 이사 날 때를 잡으십시오. 하면 거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용어 해설을 끝으로 여러분과 약속된 초중급반의 공부가 모두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끝난 것이 아니고 사실 사주 감정을 하는데 기초 이론이 전부 끝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이름을 지로, 이름을 신생아가 태어났어. 이름을 지어러 가야 돼. 회사를 설립하는데 회사명을 지어야 돼. 이름이 영 마땅치 않은데 이름을 개명을 해야 돼. 그럼 어디로 갑니까? 요즘은 물론 장명연구소라는 성명학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다 철학과를 가게 돼 있습니다. 역수님을 찾아가죠. 그러면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 성명학을 안 배웠죠. 물론 중국반에 성명학을 넣게 되면 간단한 이론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세한 부분을 놓치기 일쑤고 그 정도의 공부를 가지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연구반에서 다룰 품목입니다. 연구반에서. 이제 여러분 이 공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연구반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연구반에서는 장명, 두 번째로 궁합, 세 번째 태길. 그래서 연구반에서는 이름을 장명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반에서 장명론을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이고 궁합 이론을 알아야만이 결혼 홍기에 있는 그 남녀 그 궁합을 인연법에 의해서 우리가 궁합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명리서에 보면은 이 초중급반에 궁합론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궁합론 가지고 궁합을 본다는 건 아주 무리수입니다. 별도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구까지로 들어가게 됐고. 태길. 궁합을 보고 결혼 날짜를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 때나 토요일 날 그냥 오후? 이건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태길로 또는 일주 분석이 정확해야만이 사주 감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주 분석 또는 월주 분석도 해야 되고 육식갑자 분석이 원활히 됐을 때 사주 감정이 된 것입니다. 부적. 우리가 물론 이 정통 명리에서는 부적을 무의미하다. 부정적 의미에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에 의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해서 나 이래라는 상황인데 마음의 안심이라도 되게끔 부적 하나 써주십시오는 그 상담자를 하여금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아 그건 저는 안 합니다 이런 거 한 게 아니고 서로 인인하는 그런 상생관계 인연으로 생각하고 그걸 또 해주셔야 됩니다. 아주 드문 예지만 그런 이런 다양한 이론을 가지고 연구 과정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천한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